아빠 잘 챙겨줘야 되겠다. 네. 응? 네. 아빠 몸이 아파. 많이 아파요. 암 같은 거. 많이 아파. 아빠한테 신경 안 써? 아빠는 친오빠랑 살고 있어서, 친오빠? 네네. 따로 몸은 신경 안 그래도 아빠 살아있을 때잘 챙겨주고 잘 왕래를 해. 응? 써가지고. 많이 안 좋아요. 응. 아빠 내년에 좀 내년부터 몸이 아파. 올해부터 시작이야. 아빠가 본인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둘은 삼재거든. 삼재라 몸이 아프거든. 근데 본인도 지금 일이 좀 꼬이잖아. 꼬이고 구설타고 막혔잖아. 본인이 지금 되는 일이 안 돼. 어?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 왜 아빠 그래요? 아, 안본지 얼마나 됐어? 저번 주에 봤어요. 저번 주 그거는 봤어? 어, 그때는 괜찮으셨어? 일단 근무는 계속 하시고 계셔서 응. 건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아빠 몸이 많이 지치거든. 지쳐서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기 때문에 몸으로 치거든. 그래서 아프다는 뜻이야. 그거는 내년에 이제 정월달에 아빠를 좀 풀어주면 되고, 그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본인이 지금, 아, 남자복도 없네. 응? 만나는 것만, 욕해도 돼? 만나는 놈마다 다 그런 놈만 만나냐? 응? 만나는 놈마다 다 그런 놈 만나고, 진짜, 응? 실속 좀 차려야 돼, 언니. 너무 실속이 없어. 본인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정이 그리운 사람이고.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그냥 남자가 잘해주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 없는 거다 주네. 왜 그래? 그래도 본인 실속을 차려야지. 어? 본인 돈 모은 게 있어? 없지? 응. 다 퍼주니까 뭐, 있어야지 말이지, 그치? 지금 본인 바쁘게 움직이는데 뭐해? 본인 놀고 있잖아, 그치? 응. 내가 봤을 때는 쓸데없이 왔다 갔다 친구들 만나고 쓸데없이 자가지 지금 놀고 앉아 있어, 그치? 본인 이동수 있어. 이동수요? 응. 직장으로. 응. 근데 사실 들어간다 해도 안 맞아서 결국 다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올해부터 되는 일이 없거든. 내년에 내가 그랬잖아. 조금만 뭐 저가면 구설수 타서 나와버리고. 지금 그러잖아. 응? 본인 올해부터 막혀 있거든. 응.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근데 또 웃긴 게 본인 또 일도 하기 싫다. 지쳐가지고. 응, 지쳐서 일도 하기 싫어. 근데 실제는 돈 모아놓은 건 없어. 그치?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이 무당이나 해먹으려고? 아니요. 그거 봐. 본인네 김씨 집안에 할머니가 또 이렇게 하는 사람 있네. 그때 할머니가 있었네.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저희 집 전부는 거 처음이에요? 아니요, 저건 많이 봤었는데, 그거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저는 나옵니다. 아. 김씨 집안에 산신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빌던 분이 있어요. 아,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뭐,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봐가지고. 아유, 그거는 내가 하는 소리고. 언니는 무당 안 돼. 아, 걱정하지 마. 네네네. 근데 본인이 지금 다 손을 지금 놓고 있으니까 생각이야. 응? 뭐야, 언니의 집, 애기가 하나 보이지? 애기요? 본인, 쉽게 얘기하면 본인 형제로, 엄마 살아 계세요? 네, 사랑은 계세요. 살아는 계세요? 네네네.
엄마가 본인이 막내딸이야 아니면 큰딸이야? 제가 막내고 위에 친오빠만 그치? 있어요. 본인 막내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네. 근데 본인 밑으로 동생이 하나 죽은 것 같아. 그건 잘 들어보셨어? 아니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 네. 본인 밑으로 동생이 하나 죽었어. 사실 저도 나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다고 듣긴 들어가지고. 엄마가 본인 밑인지 위인지 유산시킨 얘기가 하나 있어. 아, 유산. 그건 잘못 들으셨죠? 모르겠어요. 네, 그건 그 얘기가 본인의 채 따라댕긴다. 엄마를 따라댕기는 게 아니라 본인을 따라댕겨. 본인 과자 같은 거 좋아하잖아. 뭘, 아니, 생각을 해. 맞으면 맞다고 그러지. 가장 주준비를 좋아하잖아. 응? 네. 그잖아. 네. 근데, 어떡하려고 그래? 어떻게 할 거냐고. 본인 이렇게 놀 수만 없잖아.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마냥 놀 거야? 다음 달에는 바로 구할 수 있나요? 네. 댕기셔야 돼. 본인은 돈이 힘이야. 네, 맞아요. 어? 돈은, 본인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어? 본인 그리고 본인은 신랑 보고 없어. 네. 남자 보고 없어. 본인 시집도 그냥 연애만 하다가 30살 넘으면 해야 돼. 30살 무조건 넘어서. 근데 그런 운이 전에 오나요? 20살, 30 전에 와요? 그래도 본인이 돈을 주라고 벌려면 또 벌어져. 악착같이 벌려면 벌인다. 본인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소리야. 응? 본인은 죽으라고 벌어서 악착같이 본인이 시집가고 본인 해야 돼. 너 보태줄 놈 없어. 그지? 그걸 알지? 알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어? 응? 정신 좀 차려. 네. 근데 자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올해 어쩔 수가 없어. 본인이 올해는 구설이 타. 구설이 타고 내년에 들어온 삼재기 때문에 자꾸 되는 일이 없어서 그래. 본인도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야. 그럴수록 본인이 힘을 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참 싫어하는 사람이야. 싫어하는 성격이야. 그치? 질려요, 질려요, 이제는. 사람하고 안 부딪히려면 내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10원짜리 있죠? 10원짜리 3개, 3개. 신발에다 신고 다니셔요. 안에 넣어서요. 그러면 구설 수가 없어요. 구설이 안 타. 구설이 안 탄다고. 근데 왜 계속 타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 내년에 들어온 삼재기 때문에 올해부터 운이 막혀서 올해부터 시달린다고, 사람들한테. 그게 언니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서 지금 일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내가 방법 일러드리잖아. 어? 그거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내가 일러드리는 거라고. 뭐, 언니가 뭐, 지금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 뭐, 그쵸. 부적을 쓸 수도 없고, 뭐, 일도 못 하고.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언니 지금 갱신이 하루 먹고 살아. 어? 달랑달랑해. 그러니까 10원짜리 3개를 양쪽에 신고 다니시라고. 그러면 사람하고 안 부딪힌다고. 이해 갔어요? 그걸 내가 언니가 아주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걸 일러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댕겨야 돼. 그리고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몸이요? 네. 어떤 몸이 내가 몸이 아플 수가 있고요. 몸이요? 몸이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환상? 내년에는, 내년, 내 후년에 남자하고 조심하셔. 왜 그러냐? 삼신이 보여요. 애기요? 저 계속 27살에 결혼한다고.
남자가 아예 지금 없고 안 만난 지 3년도 안 돼가거든요. 근데 계속 결혼한다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27살에? 네. 누가? 사주를 봤었는데 사주에? 네네 27살에 그게 들어왔다 막 그래가지고 저는 영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네네. 언니가 27살에 이제 시집으로 가면 한번 실패하고 두 번, 두 번, 세 번 가야 돼. 그러고 싶지 않잖아. 아, 네, 그렇죠. 그죠? 그랬을 때는 안 가시는 게 좋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주위 사람들, 남자들이 지대로 된 놈이 없어. 현찮은 놈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주 팔자에 그거에 사주 봤을 때 남자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언니는 실패의 능력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서 그냥 연애만 하셔. 근데 그 대신 단, 언니가 저거는 피임을 꼭 하시고, 뭔 소린지 알죠? 네네. 그리고 연애는 하셔. 근데 결혼은 늦게 하시라고. 그 남자가 혹시 언제 들어온지 알 수 있어요? 서른 넘어야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 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누리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서른 넘어서 결혼하라고. 그게 딱 좋은 거야. 뭔 소린지 알죠? 네네. 애도 갖지 말고. 갖지 언니는, 말라고요? 아니, 연애할 때는 아기를 가지면 언니 발목 잡힌다고, 언니가.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히 피임을 하시고 하라고. 남자는 내년에 들어오기는 하나요? 네, 내년에 들어오기는 해요. 내년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결혼하자고 덤벼들 하지 마시라고. 언니 발목 잡힌다고. 그 남자도 별로 능력이 없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가요? 언니보다 3살 많아요. 처음 만난 사람? 3살 많아요. 근데 남자도 그 역시 능력이 그렇게 없어요. 능력 없으니까 신중해서 하셔. 그리고 내년에 들어오는 삼자니까 몸 조심하시고요. 우리 상갓집도 가지 마시고, 어디다 투자도 하지 마시고, 네네. 누구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지도 말고. 네네. 특히, 남자, 여자, 특히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지 마세요. 알았죠? 네네네. 그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혹시 다음 달엔 그나마 좀 괜찮을까요? 다음 달은 괜찮아요. 다음 달엔 괜찮아요. 그냥 앞만 보고 일만 열심히 해. 돈이나 벌어. 언니 하참 지금 돈 벌을 때야. 돈 사람한테 너무 많이 벌고, 치이니까. 돈 벌고 못 버릴 네, 때야.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앞만 보고 돈만 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10원짜리 3개씩 씻고 다니라고. 아, 네네. 그러면 구설 없어진다고. 사람들한테 안 쳐.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치잖아, 지금. 그죠? 그쵸. 더 물어보고 있나요? 아빠는 뭐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도 몇 년은 그래도 10년, 15년, 20년은 더 살아요. 몸이 아프고 아파서 그렇지. 네네네. 나도 자주 찾아서 보고 잘해주고 그러셔. 알았죠? 네. 언니가 때로는 냉정하거든. 아빠한테요? 본인이 차다고. 잘 챙겨주셔, 아빠. 미군하고는 아빠잖아. 그죠? 그쵸.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나가면 되나요? 네.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